890 vs 이지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GSL 8강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90 선수의 첫 번째 PSJ 경주아씨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교각 스타리그 GSL 화이트. 자, 11시 프로도스. 11시 프로도스가 현재 보시는 위치가 890 선수의 11시 프로도스 진영입니다. 그리고 이어 맞서는 이지 선수의 5시 저그 진영입니다. 저그 대 프로도스입니다. 자, 아이고, 경주하시님께서 5,000원 왕! 감사합니다. 교박사리그 GSL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첫 번째 8강 1경기는 저그 대 프로도스 간의 경기입니다. 자, 저터 경기 일단 앞마당 쪽에다가 파일런 짓고 경기 시작 중이고요. 자, 5시에 이지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게 지금 방풀이 허용이 되는 룰인데 룰이 사실상 인지가 됐다면 이 오버로드가 그죠? 굳이 이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요렇게 날아가서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말이에요. 그죠? 예. 룰을 갖다 혹시나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현재 자, 일단 좋아한 분위기 자, 890 선수 룰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빌드의 움직임입니다. 자, 늦지막히 한 12대 내려와서 포지를 짓고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네요. 초반 빌드 일단 포지 짓고 올라갔고요. 자, 초반에 약간 자원 중심적인 플레이보다는 좀 더 찌르면서 경기를 운영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의 이지 선수입니다. APM 양 선수가 200대 중반을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프로브 두 기까지 나왔어요. 자, 일단 13 넥서스를 일단 꽂아준 890 선수의 진영이고요. 13렉 이후에 바로 13캐논까지 파일런이나 심지티를 봤을 때에 제 강의를 어느정도 좀 봤다, 안기호의 강의를 좀 봤다라고 느낄 수 있을 법한 심지티가 배치가 되고 있고요. 자, 링은 바로 달렸어요. 현재 매우 빠른 링인데요. 자, 지금 이 이지 선수 같은 경우 이 저글링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구드론으로 보여지는데 13렉 13캐논이 사실은 구드론을 맞기가 좀 버겁거든요. 사실은 타이밍상 잘 안 맞는데 지금 노스워치로 지금 13렉 13캐논을 꽂았고 대각선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죠? 예, 가로나 세로 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대각선이었고 정찰을 가지 않고 최적화로 지금 포트캐논을 지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 매우 빠른 스포닝에 저글링 자, 압박도 원캐논으로 일단은 피해 없이 입구가 봉쇄가 된 상황.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초반에 좀 가난하게 저글링을 뽑았던 이지 선수의 저글링이 아직까지는 특별히 큰 피해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 초반 분위기상으로는 프로도스가 좀 기분 좋게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약간의 틈만 나게 된다면 저그가 이제 찌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자, 포토킨 하나 더 늘려주고 있는 890 선수 넥슨은 완성. 약간 긴장을 한 듯해 보입니다. 왜냐면 앞마당이 프로가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거든요. 맞죠? 예. 완성이 됐는데 앞마당으로 프로가 보내지지 않고 있어요. 약간은 긴장을 했다. 초반에 압박감에. 그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서 이지 선수 또한 자, 이제 또 다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링은 펼쳐만 놓고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예요. 자, 진로 단계 나왔고요. 일단 입구 지역 단단하게 일단은 정비해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테크 건물은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서 적어도 이제는 드론을 좀 충원을 해주고 있고 프로토스 또한 자, 프로브 활성화를 시켜주고 있는 상태. 자, 테크가 약간 좀 늦게 올라가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자, 사이버 올라가고 있고 자, 투캐논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브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약간 좀 긴장을 좀 하고 있다. 불필요한 아까 방어를 좀 하고 반응 좋아요. 자 이지 선수 방금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포터 어떻게
자, 지금 방금 반응 속도는 점프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지금 반응 속도였어요, 이지 선수가. 자, 지금 1700대라고 일단은 말씀하셨었거든요, 레더 1700대. 자, 일단 반응 속도는 매우 좋았어요, 방금은. 자, 투지를 한번 찔러주는 판단. 자, 890 선수. 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테크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질러서 압박해주면서 그러면서 해처리까지 6시에 피워주고 있고요. 자, 바로비 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질러스로 커버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힘들어 보여. 자, 쫄린 컨트롤까지, 디테일한 컨트롤까지. 짤막혔어요. 자, 플레이 좋습니다. 자, 플레이 좋아요. 자, 이지 선수, 890 선수가 1600대 프로세라고 말씀하셨고요. 참가를 하실 때에 이지 선수가 1700대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100점 정도 높은 기량을 객관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입증하고 있는 이지 선수의 지금 현재 움직임과 플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바로 스타게이트와 아둔까지 올라가고 있고, 자, 이지 선수 또한 테크가 올라가면서 아마당 쪽에 가스도 지금 채취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프로듀스 890 선수 또한 테크가 올라갑니다. 자, 이게 지금 자칫 저그의 타이밍을 간과를 하게 돼버리면 한 큐의 경기가 끝이 날 수도 있어요. 지금 890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에 저그가 좀 가난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테크가 좀 많이 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생각보다 지금 테크가 매우 빨랐거든요. 자, 고속으로 올렸고, 자, 포토키는 한 개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늦은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일단은 센터 쪽으로, 자, 센터 쪽에서 무탈이 지금 발견됐기 때문에, 자, 질러진 일단 압박 떠나고 있고, 자, 무탈, 자, 무탈은 제가 길 가야 되죠, 그죠? 자, 3질러 쓴 센터로 일단 경유를 해서 가고 있고, 앞마당 쪽에 포토캐는 늦었어요. 자, 이지 선수 포토캐는부터 일단은, 자, 깨지고 있는 상태. 자, 포토캐는 파괴됐고요. 3질러 쓴 센터에서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자, 자, 무탈 컨트롤 좋잖아요. 잡혔어요. 자, 랠리가 지금 무탈을 짓게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의 이지 선수 또한 긴장을 조금 한 듯한 모습입니다. 랠리 포인트 잡혔다가 지금 잡혔어요. 포토캐는 두 개에. 자, 본주 쪽에 포토캐는 두 개 완벽히 대응이 되어 있는 상태. 자, 그리고 커세어의 공유로까지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마당 자원마비, 자원마비 된 상태. 계속 무탈을 찍고 있는 이지 선수입니다. 자, 아직 업그레이드는 찍어주지 않고요. 일단 가난하게 병력 일단 계속 생산해주고 있어요. 자, 이지 선수 매우 공격적인 유형의 플레이를 펼쳐주네요. 약간 어떤 피지컬에서의 약간 우위,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빌드와 그리고 중반 전술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지금 890 선수 조금 초반 빌드를 봤을 때 보다는 다소 당황하고 긴장하고 지금 제 플레이를 지금 못 펼쳐주고 있어요. 지금 약간 떨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예, APM도 지금 초반과 다르게는 APM 100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고 190 정도에서 200 정도인데 초반대인데, 판단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자, 앞마당 쪽 포토캐는 두개 정도 그냥 날아가죠. 자, 커세요 지금 손놀림이 지금 매우 좋지 않아요. 지금 현재 굳었어요. 자,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거든요. 커세어가 지금 사실상, 그렇죠, 커세어가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본진에 있을 게 아니라 앞마당을, 커세어, 그죠? 예, 앞마당에 지금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 매우 늦게 지금 디펜스를 하러 왔고, 자, 무탈 다시 덮입니다. 자, 포토캐는 끼고 싸워야겠죠. 컨트롤 싸움. 자, 컨트롤 싸움. 자, 컨트롤 쳤다. 자, 이지 선수 또한 지금 약간 좀 흥분 상태다 라는 거 지금 현재. 한 명은 흥분 상태, 공격하느라 흥분. 한 명은 방어하느라 손이 굳은 상태, 손이 굳고 당황한 상태, 그죠? 예, 누가 더 지금 좀 더 당황하느냐, 누가 좀 더 흥분하느냐 싸움인데, 서로 간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지금 흥분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호상박이다, 용과 호랑이의 대결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서로 간의 어떤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부랴부랴 지금 아마당 다시 재건을 시켰고 활성화를 돌리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지 선수 계속 공격적인 어떤 성향들을 뽐내면서 계속 찔러주고 있고요. 자, 사실은 컨트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줬더라면 앞마당 멀티를 갖다가 깰 수도 있을 법한 정도의 상황까지도 몰아갔었는데 흥분이 지나치게 치솟는 바람에 스스로 쌌죠. 예.
싼 상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프로듀스 89시 선수의 진럿과 바로드 진럿과 이제 다크까지 센터 쪽으로 이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톤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톤이 좀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자 커세어가 현재 지금 공 1업을 마친 상태. 자 커세어가 공 1업을 마친 상태고요. 자 저거는 지금 방위럽이 됐대요. 저것도 방위럽이 됐습니다. 자 질럿은 살짝 빠져주면서 다크만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요. 자 6시 쪽 견제 들어가는데요. 자 못 봤나요 못 본 것 같아요 반응 좀 빨라요. 자 반응 자체는 빨랐어요. 자 반응 자체는 빨랐고요. 일단은 지금 천버 하나 날아간 상태. 자 방위럽 된 무탈. 네, 다크를 막는 데 있잖아. 자 다크를 막는 도중에 커세어는 쌓여가고 있고 오버당기 잡혔고요. 자 턴이 넘어갑니다.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8,90 선수 쪽으로 확 기울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우 가난하게 운영을 갖다가 초반부터 지금 펼쳤기 때문에. 자 이거 안교가 즐기하는 모바일 게임을 약간만 이쪽으로 그죠? 대회를 할 때만큼만 이쪽으로 좀 땡기도록 하시는 인정? 인정 수고하셨고요. 예 이런 건 센스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커세어 공격된 커세어로 오버로드 제거해줬고요. 자 스콜치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잘 펼쳤습니다. 잘 막았어요. 자 그러나 아래쪽은 자 질럿과 다크를 막을 수 없는 상태. 아칸추가 뭐죠? 아칸추가 됐어요. 아칸 너무 빡세요. 너무 버거워요. 자 너무 버거운 상태입니다. 지금 커세어는 거의 다 떨궈냈는데 아칸이 한계가 지금 추가가 되는 바람에 이 무탈이 질럿을 지금 못 죽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조합상 6시 해철이 두 개 다 날아가면은 사실상 칸 긁었어요. 사실상 서로 간에 앞마당 먹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무탈 무조건 자 6시 해철이 날아갔습니다. 두 개 다 날아갔어요. 자 이지 선수 할 수 있는 판단 많지 않아요. 자 공일업된 질럿 아칸 다크 커세로시로 요토시 멀티를 파괴를 시켰고요. 자 흔히들 이거 발끈옷이라고 하는데 발끈옷이 오리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질럿이 워낙에 양이 많은 상태. 무탈은 자 3개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을 못 줄 것 같고요. 자 정면 쪽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서 크로스 카운터 펀치. 자 카운터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일단 앞마당 쪽에서 나오는 분이 막아줘야 되는데 일단 질럿을 막기 좀 거북해 보이고요.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정면 쪽에 일단은 지금 890 선수 또한 지금 위치 싸우는 위치가 매우 안 좋아요. 지금 따로 각계 각패로 지금 당하고 있어서 충분히 히드라를 제압할 수 있는 병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GG 나옵니다. 정석균 vs 김성훈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11시에 자 위치에 있는 선수가 정석균 선수의 1시 프로듀스 진영이고요. 1시 PSJ 경주하신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교빠거 그리고 이와 맞서는 선수 김성훈 선수가 5시에 위치에 있습니다. 프로듀스. 자 8강 2경기고요. 아이고 경주하신님께서 유튜브로 5,000원 웬! 감사합니다. 교빠거 유튜브 좋아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3회 교박사리그 8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 한시의 정석균 선수의 프로듀스 진영. 오늘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레더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1800대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와 맞서는 5시에 김성훈 선수가 오늘의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레더 점수가 높습니다. 1700대라고 하셨습니다. 양 선수가. 자 1800대 1700 간의 경기인데요. 자 참고로 이 한시의 정석균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1회 교박 스타리그에서도 참가를 했었는데 그때 사실 우승 후보고 아마 실력대로만 했었으면 아마 1회 때 아마 우승을 했을 것 같은 실력자였는데 그때 약간 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약간 좀 전략적인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려고 하시다가 탈락을 했어요. 4강인가
예, 그쯤에서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다시 참관 하신 것 같은데 실력이 매우 우수십니다. 지금 보시면은 APM도 그죠? 400대까지 올라가죠. 자, 그리고 이 아마추어 김성훈 선수. 자, 게이트를 짓고 아마추어 파일런이 짓는다라는 것은 그죠? 예. 빌드 깎는 교수. 제가 알려드린 어떤 빌드를 하다 좀 쓰려는 듯한 어떤 그런 움직임도 약간 좀 보여지고 있는 상태. 자, 이 아마추어 정석규 선수는 선코어로 출발합니다. 선코어. 그리고 가스 채취를 하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뭐 프로듀스 분들 사실상 뭐 제 제자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제가 또 알려드린 프로듀션에서 그죠? 예, 투질 더블 빌드라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참가 늦은 거 이것이라니 연습 좀 했는디 내르나나죠. 아이고 러버맨님께서 트위치로 전화도 완! 감사합니다. 예. 참가 오늘 좀 늦으셔가지고 좀 아쉽겠지만은 내일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또 그죠? 유튜브에 또 업로드가 또 올라가야 되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간에 질럿은 엇갈린 상태. 김성훈 선수는 빌드 깎는 교수 투질 더블 빌드를 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지럿은 제가 바로 달리라고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달리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드라곤 사업 찍히고 있고 원지럿은 제가 언덕에다 있으라 그랬는데 뭐죠? 예? 자, 제가 빌드 깎는 교수에서 말씀드렸을 때 두 번째 질럿은 입구 쪽에다가 언덕 쪽에다가 제가 홀드를 잡아놓고 있으라 그랬는데 그죠? 나갔다가 지금 약간 허용을 한 모습이에요. 자, 일단 질럿 찌르고 있고요. 서로 간에 질럿 찌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자 풀방귀 잡혔고요. 자, 여기를 한시 정석균 선수 또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컨트롤 잘 못합니다. 맞죠? 그래서 막힌 상황이죠. 그죠? 예, 막힌 상황이고. 자, 프로브가 한 개 정도는 잡힌 것 같은 상황. 조준영님 후원 10,000원 감사합니다. 교수님 출첵이요. 그리고 센터 쪽에도 건물 하나 초대로 지뢰 창기 더 가고 있고요. 아이고 조준영님께서 유튜브로 말아도. 정말 감사합니다. 앤들 출첵 체크해라. 감사합니다. 조준영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방송 킬 때마다 출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원질럿 이 지금 압박을 가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포토키는 타이밍이 조금 느렸다 생각해서 압박을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예. 포토키는 일단 두 개까지 늘려주고 있고요. 시간을 약간 끌어주는 상태. 그리고 나서 정석균 선수. 자, 이게 방식 경기 방식이 방풀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충분히 맞춤 운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진 로보틱스와 게이트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예, 김성훈 선수가 좀 더 좋은 대응을 해줘야만 경기를 또 좋은 쪽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 빌드 깎는 교수 투질 더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카운터 전략 카운터 전술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게 정석균 선수고요. 뻔히 어떤 지금 상황인 거를 만약에 알고 있다라면 거기에 맞는 또 그죠? 제가 빌드 깎는 교수에서 대응법을 알려드린 게 있는데 그죠?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숙지를 하고 경기에 접목을 시켜서 대응을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모습이에요. 그죠? 예. 자, 바로 일단 리버 서포트 베이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원진 쪽에는 원게이트 전진에서는 지금 현재 리버가 걸어 리버가 준비 중이고 자 요렇게 된 상황인데 자 게이트는 다섯 개까지 올라갑니다. 김성훈 선수 또한 자 제 강의를 갖다가 진짜로 좀 집중해서 들었다면 이런 상황들 충분히 봤을 겁니다. 이런 상황 제가 겪어서 막아내고 이겼던 적이 있었죠. 그죠? 예,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자, 일단 사업도 올라가고 있고 게이트는 일단 다섯 개까지. 그리고 일단 전진 파일런을 건설했다는 것은 리버가 나왔을 경우에 실드 배터리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마인드죠. 그죠? 예, 지금처럼. 자, 이렇게 돼 버리면 자,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죠. 지금 병력이 생각보다 되게 잘 안 나와요, 지금 김성훈 선수가 병력이 지금 정석균 선수가 사업된 드라곤이 6기에 온리버가 나왔는데 드라곤이 지금 한 개밖에 안 나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빌드에. 예. 빌드 구사에 있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돼버림 질럿이 또 나오네요. 자, 지금 이런 형태라면은 지금 요 지금 전진 리버와 드라곤을 갖다가 감당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죠. 지금. 그죠? 예.
지금 프로브 자체는 많고 한데 자 아마다 포적팬 그럼 뚫렸고요. 자 정석현 선수 들어간 거 리버 앞서서 들어갑니다. 자 질럿을 조금 더 앞서서 몸빵을 일단 해주고 있고요. 자 컨트롤이 약간 좀 필요해 볼 듯한 모습인데요. 자 질럿 드라군 자 컨트롤이 좀 더 돼야겠죠. 리버부터 잡아줘야겠죠. 리버부터 자 정석현 선수 실드 배터리로 충원 중이고요. 자 리버 1.4가 부족했어요. 김성훈 선수 1.4만 똑바로 했어도 지금 2번은 잡아내죠 적어도 그죠? 예, 1번은 잡아낼 수 있었는데 1.4를 갖다가 똑바로 해주지 못했어요 지금. 그죠? 예, 드라군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고 맞잖아요. 그죠? 예, 지금 공교롭게도 정석균 선수의 드라군 리버 좀 더 리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만들 수도 있었는데 컨트롤이 조금 부족해서 자 심각한 병력의 데미지를 입은 상태입니다 현재. 자 투리버까지 도착을 했고 실드 배터리도 좀 더 전진이 되고 있습니다. 마켓 기어 매우 버거운 상태가 됐고요. 자 원리버만 좀 더 깔끔하게 1.4로 걷어내고 소모전 형태가 됐다라면 그죠? 예 5게이트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는데 제재!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죠? 예 강의를 조금 더 체크를 해줘야 된다. 강의를 좀 더 섬세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